안녕하세요. K사 좋은 지름. 안녕하세요. K사 좋은 달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닉스의 신제품 파워에 대해서 그렇죠. 소개시켜드릴 예, 시간을 네. 가질 건데요. 어떤 제품입니까? 예, 마이크로닉스 네. 제로 플러스 600W 액티브 PFC 파워입니다. 그렇군요. 신제품인데. 네, 예, 신제품입니다.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먼저 논하기 전에 예. 이 회사가 어떤 예. 회사인지. 1996년에 설립된 국내 기업이고요. PC 시장에서는 파워 서플라이로 가장 잘 알려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쿨링팬, 뭐 올인원 PC 등 다양한 제품들 현재 유통해서 네. 하고 있고요. 이 제로 플러스 파워 네. 모델명부터 변상치가 않아요. 네. 이 제품 특징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네. 전에 해보셨잖아요 제로 파워. 그죠. 그때 해봤던 거의 네.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대기 전력. 예. 영화대에 네. 가까워. 그 제품 업그레이드 제품이고요. 그 전께 예. 이제 놓은 PFC였으면 이게 액티브 PFC가 들어갔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효율 성능이 좀 더 올라갔고 그리고 많이 특허 기술인 두 개와 함께 측면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에어홀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디요? 이쪽에. 구멍이 나네요. 여덟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아 이걸 왜 구멍을 냈을까? 그치. 별다른 얘기는 없어가지고 예, 예. 만든 것 같아요. 특이점을 주기 위해서. 아, 예. 아무래도 쿨링 이런 것도 영향이 그렇죠. 아무래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직접 칼럼을 진행하셨을 예,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예. 마이크로닉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인 제로와트랑 예. 애프터 쿨링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제로와트, 예. 애프터 쿨링. 애프터 쿨링 두 가지가 적용되어 있고 예. 그리고 액티브 PFC가 탑재되기 때문에 효율 성능이 기존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테스트 해본 결과 20% 온도에서 86.47%, 50% 온도에서 87.10%, 그리고 100% 온도에서 81.13%의 효율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그 특허 기술 두 가지. 예. 뭐 애프터 쿨링과 뭐 예. 제로와트. 제로와트. 근데 하셨던 거. 예. 그게 예. 뭔가요? 자, 우선은 제로와트를 설명해 드리면은 PC 대부분 뭐 파워 D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5W 미만의 대기 전력을 소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건 이제 파워만 책정했을 때고 예. 실제 시스템은 구성하면 2W가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2W가 넘어가요. 대기 전력으로 소모되는 게 예.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 제품을 장착을 하면은 제로와트가 나옵니다. 제로와트요? 저희 테스트 해봤지만 0.041W가 나와요. 그게 가능한 기술? 네 예, 이게 이 특허 기술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많이, 많이 그리고 애프터 쿨링은 보통 파워가 시스템이 전원이 오프되면 쿨링팬이 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 이 제품은 안에 있는 센서와 IC 칩 회로 갖다가 예. 대기 전력은 1W 미만으로 쿨링팬을 구동을 시켜가지고 안에 있는 열을 식혀줍니다. 파워가 꺼진 상태에서 코드만 안 뽑은 상태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다른 회사는 지금 적용되는 거 없죠? 없고요. 예전에 이제 팬 딜레이 기능이라 해가지고 예. 파워가 꺼지고 한 1분 정도 자동으로 돌아간 타이머 기술은 있었는데 이렇게 자동 온도 센서가 돼서 쿨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이크로닉스라는 회사가 이 기술력에 관해서는 좀 뭐랄까 남보다 앞서가 있고 독보적인 네. 그런 국내에서 특허 기술을 다 갖고 있고요. 좋습니다. 장점들이 여러 가지 나요 했으니까 네. 또 이게 또 안 좋은 것도 좀 말해 주시죠. 안 좋은 게 뭡니까 이거? 자 우선은 이 제품이 예. 가격이 8만원대인데 8만원? 비싸요. 조금 비싼 편인데 가격은 좀 나가네요 솔직히. AS가 3년밖에 안 돼요. 3년? 네. 아 요즘 추세가 좀 5년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슬리븐 케이블이 아 그렇네 요제 주전원 케이블만 되어 있어요. 8만원짜리인데 물론 특허 기술 이런 네, 게 있어서 비싼 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아 맞네 요게 피부 네. 8만원짜리 파워가 요건 좀 더 슬리빙을 다 올 네, 슬리빙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러겠군요. 자 가격 중요한 거 아까 제 가격은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애누리 가격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오늘 공개될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 8만 2천원 정도 되거든요. 8만 2천원 대략적으로 600W에서 효율이 대략 87%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인증은 안 받았어요. 품질은 좋아요. 네, 품질은 좋아요. 기술도 좋고요. 자,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살펴봤는데 마이크로닉스 제로 네. 플러스 파워 네. 시리즈 600W 네. 그럼 총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우선 네.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네. 실제 대기 전력이 제로와트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랑 애프터 쿨링을 통해서 내부 잔열을 통해 시스템 내부 부품 수명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스마트한 파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허 기술 두 가지. 네, 두 가지 있고. 네. 단점은 아무튼 피복 요구하고 네, 이런 것들. 좀 네. 이상 지금까지 마이크로닉스 제로 플러스 600W PFC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K사정 공식 칼럼을 통해서 네.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는 쾌사존 지훈, 저는 쾌사존 달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